안녕하십니까, 몽키댄스입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왔습니다. 아, 이 먼 곳까지 왔죠? 네, 먼 곳까지 네. 왔어요. 여기가 어디죠? 하여튼 몽키님? 여기 구미죠? 네, 구미 어딘가요? 산동이죠. 산동의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정확히 어디죠? 블랙몽키님?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정확히 모릅니까? 네. 저희 구미점을 드디어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몽키댄스 존이 2호점, 구미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2호점인 구미 몽키테니스 존도 홍보도 할 겸, 그리고 또 대표님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레슨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홍보차 이렇게 왔습니다. 요즘에 또 근데 저희가 자꾸 이렇게 세 명만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두 분이 또 없어졌는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저 데디몽키님은 요새 또 아카데미를 하시면서 바빠서 바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김동건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문체부 단식 우승도 했고, 그 다음에 불과 이틀 전에는 또 제주도 ITF 시합에서 복식도 준우승을 하고 했죠. 지금은 또 현재 순창에 가 있습니다, 시합을 하러.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분 레드몽키님은 뭐 저희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니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도 사실 찾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혹시나 레드몽키님을 길 가다 보시면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번호로. 레드몽키 형은 지금 사실 바빠요. 굉장히 바쁘고, 뭐 어디 저기 공장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하고, 뭐 새로운 프로그램 컨텐츠를 위해서 뭐 어디 뭐 원양어선을 탔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근황은 그렇고. 네, 이제 또 여기 이제 구미점 2호점에 이제 대표님을 또 소개해드려야죠. 네, 저희가 또 왔는 이유니까요. 네네. 김태진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 몽키 테니스 존 대표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 처음이라서. 방금 들어온 입수 정보인데 닉네임 있으시답니다.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죠? 네, 스윗 몽키라고 합니다. 달달해서 스윗. 네. 꿀 몽키인가요 그러면? 네. 꿀 원숭이. 네. 저희 얼굴보다 확실히 좀 스윗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윗한 느낌입니다. 확실히 블랙 몽키라서 까먹고요. 네. 저기는 화이트 몽키라서 햇볕을 안 보니까 하얘요. 몽키 테니스 존 2호점을 어떻게 오픈하시게 되셨습니까? 사실 요즘 이제 상가 테니스가 대세지 않습니까? 상가 테니스가 대세고, 또 이제 몽키 테니스 존이 인지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높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다가 또 여기 좋은 자리가 나와서 이제 몽키 테니스 존 2호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몽키 테니스 존 1호점을 저희 지금 제 화이트 몽키랑 제가 하고 있는데 좀 되게 부럽습니다. 정규 사이즈예요, 여러분. 정규 사이즈라서 제가 오고 싶은 욕심도 조금 듭니다. 산동으로 이사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옆에 마침 또 비어 있더라고요. 몽키 테니스점 2호점 시설을 한번 보시죠. 사이즈라서 굉장히 크지 않나요? 층고도 높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 레슨 프로그램은 대충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인 레슨, 그룹 레슨, 키즈 레슨, 쿠폰 레슨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키즈는 혹시 아이들이 몇 살부터 키즈는 지금 7세부터 해서 초등까지.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구미 동호인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마지막 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지금 레슨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셔서 레슨 스케줄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레슨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하셔도 됩니다.